야. 일단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라는 건 그래픽 봐라 이런 아하. 느낌일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이건 혼천교하고 무림맹인가요? 양쪽 진영이? 아 세력 이름은 아직 네. 결정되지 않았나요? 예, 아, 네네. 할 수가 없어서요. 네. 아, 이게 여러분 실제 게임 화면입니다. 실제 네네네. 게임 화면. 네. 자 실제 게임 화면이고 지금 저렇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친구가 앞서 말씀드렸던 돌격 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돌격 대장이 결국에는 향로를 부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하다 보니까 네. 돌격 대장을 먼저 잡아서 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향로를 깨지 못한다면 이제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점수가 밀린다 보면 또 돌격 대장한테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레드 팀이 지금 이설 팀인가요? 아 블루 쪽 화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설 님이 그리고 네. 일단은 상당히 뜨는 포인트가 뜨는데요. 네네. 저게 이제 키를 해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점수를 얻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돌격대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돌격대장을 일단 저희 사람이 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돌격대장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중요한 그 거점 네. 중앙 막루인데요. 네, 중앙 막루. 예, 위에 폭탄. 있는 그 폭탄이 네.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곳에 그 전투가 여기를 점령하는 쪽이 상당히 네. 아, 근데 유리한 여기 막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 사다리가 있나요? 아 여기는 먼 곳에서 네. 활강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아 걸어갈 수 없고 예, 방금 보셨나요? 네. 날라오면서 중간에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네. 지금 레드팀이 좀 이해도가 높은 게 네네네. 폭탄이 또 이제 돌격되는 게 많은 데미지를 주다 보니까 그렇죠. 막로도 잡고 있고 예. 경공을 통해서도 날아오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죠. 저 막루 예. 자체를 벌써 위에서 싸우고 있네요. 네네. 막루에 의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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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루 일단 장악했고 이제 해치가 등장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치 아, 네. 해치를 잡으러 12시 방향에 있는 이제 몬스터인데 그 몹을 잡게 되면 사실상 버프를 막타를 쳐서 먹을 때 버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치 쪽 상황 한번 볼까요? 해치 쪽 자 막루는 레드팀이 잡고 있고 네. 버프를 얻기 위한 해치를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아직 블루가 앞서 있습니다만 지금 막루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 역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여기에 그 해치를 막타를 치는 전원 그렇죠. 버프 세력 전원에게 그 엄청난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쪽에 막타를 누가 치는 게 누가 치느냐가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블루가 예. 열심히 때렸는데 막타를 레드가 때리면 레드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역시나 이제 블루 팀도 중앙 막루의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전투 이게 아, 예. 네. 각각의 전략적 요충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상대방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 요충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조금씩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막루예요. 이게 바로 돌격 대장이에요. 막루를 완전히 그 레드팀이 점령을 그렇습니다. 한 상태인데요. 예. 네, 막루는 레드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대규모 전투가 되는데도 굉장히 게임이 부드러워요. 네. 네. 모바일인데. 대박. 이게 PC가 아닌데요. 네, 대단합니다. 네. 저 블루팀의 7번 선수가 지금. 아, 블루가 가져서 해치를. 이러면 달라지죠. 이게 달라지는데요. 자, 막루는 뺏겼지만 해치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이후의 전투에 또 다른 양상을 그렇습니다. 만들어줄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혼잡한 상황에 네. 블루가 얼마나 강해졌는지가 네. 바로 보여요. 지금요. 네. 점수가 바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일단 뭐 버프가 지금 해치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점수 차이가 1000점 이상 차이 나거든요. 아, 1000점 났네요. 예. 그리고 원래 돌격 대장 체력이 레드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네네. 따라잡혔습니다. 아. 이미 역전이에요. 예, 해치 네. 버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해치가 중요한 겁니다. 막루도 중요하지만 경기 초반에는 막루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반쯤에는 해치의 그 버프를 누가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VJ님. 자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네. 예 이게 이설 화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격팀이 좀 유리한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원거리 그 캐릭터 기공사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네. 기공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 아 이설 예 잡혔죠. 네. 지금 일단 패치를 일단 블루가 가져가면서 양상에서 많이 좀 혼전 양상에서 그래서 레드가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점수가 많이 밀리면 돌격 대장을 처리하고 향로를 바로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돌격 대장이 향로에게 또 많은 의미를 주고 그렇죠. 그전에 해치 버프 때문에 네. 전환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돌격 대장 체력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남는데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은 지금 향로를 차지해야 승리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해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 네. 해치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레드가 먹지 못하면 좀 힘든 상황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가 해치를 가져가야 되는 지금 화면 가운데 보시면 해치라고 떠 있습니다. 저 네. 해치를 과연 아 블루가 이쪽에. 먼저 예.
자, 블루가 눈치가 빠르네요. 네. 근데 먼저 온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막타를 쳐야 되니까. 아, 그렇죠. 자, 레드 팀이 백업을 오면서 약간 다른 양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나왔던 해치보다는 지금 블루 쪽 해치 아, 블루 쪽에서 먼저 노렸던 숫자가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 레드도 많이 합류했습니다. 저 위쪽에 기공사 한 마리 한 명이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네. 예, 데미지를 넣고 완전 프리들인데요, 위쪽에서. 아, 진짜 이런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날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위치 좋은 위치를 한 번에 전략을 위해서 잡아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게 해치피가, 사실 네. 해치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레드가 잡으면 레드가 역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레드가 해체 체력 얼마 없어요. 자, 블루는 몇 명 없기 네. 때문에 막타를 막타 블루. 야, 막타를 블루가 쳤어요. 야, 지금 레드 숫자 훨씬 많았거든요. 아, 정말 노력은 레드가 나하고 네. 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돌격대장 체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대로 돌격대장 잡혀 경기 끝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쐐기성 해치였어요. 야, 저 남은 시간이 4분인데. 아, 그러면 해치는 몇 분만 더 젠이 되나요? 1분 30초. 아, 그럼 기회가 아예 없진 더. 않네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잘하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10분 안에 향로가 부서지지 않으면 점수로 이제 판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중앙 정투에서 약간 좀 전황을 바꿔야 될 돌격대장 체력이 너무 없는 게 맞습니다. 지금 레드팀은 뭔가 불안 요소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점수는 거의 따라왔습니다. 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네. 나고 있네요. 학계 전투는 지금 레드팀이 훨씬 소화를 잘하고 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블루가 조금 더 운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느 정도 돌격대장이 진짜 잡히기 직전이라. 자, 블루 25번이 화려한 독터치예요. 네. 야, 블루 25번이 계속 돋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레드팀 돌격대장 체력도 거의 바닥이 난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거의 3분 정도 남았는데 남아있는 점수, 3분이 점수는 레드가 역전을 그렇죠. 했죠. 해치가 네. 다시 세 번째 해치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해치마저도 레드가 못 가져가면 사실상 레드가 점수를 역전했어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돌격대장이 체력이 너무 없어요. 점수는 앞서고 있지만 여기서 잡히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격대장 한 방 정도 맞으면 자, 해체 등장했고요. 자, 쓰러졌어요. 야, 지금 일단 남은 희망은 이설 팀의 남은 희망은 해치입니다. 해치. 네. 남은 희망은 해치예요. 이게 이제 돌격 대장이 항로를 먼저 깨느냐 아니면 그렇죠. 레드가 점수를 지키느냐의 네. 싸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레드는 네. 점수, 그리고 블루는 향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경공으로 날아가서 향로를 향해 갑니다. 향로를 향해서 지금 레드팀 이설팀 향로를 향해 돌격대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려치기 직전. 네. 아오. 자, 지금 일단 버티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체 쪽에 레드팀 선수가 없어요. 돌격대장이 또 30초마다 방폭화 스킬을 한 번씩 쓰는데요. 네. 향로 체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달게 됩니다.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순간 이제 블루 25번이 10연속 처치를 했다는 메시지가 또 올라왔거든요. 자, 지금은 때리고 있습니다. 광폭에 걸리면 자, 남은 시간이 1분 50초라서 네. 블루가 또 블루가 이것도 여기서 블루가 3연속 해치 보격팀 보격팀이 지금 해치까지 야, 이거 완전 일방적이 돼버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돌격대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점수도 계속 벌어질 맞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 레드팀 진영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점수를 레드 쪽이 올리게 되면 네, 네. 그리고 향로를 지키게 되면 네. 그러면 승리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포탑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서 점수를 이제 점수로 일단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무려 3,000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점수가 또 많이 네. 차이나네요. 왜냐면 리스폰이 가깝다 보니까 점수는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좁혀질 못하고 있어요. 네. 향로 체력 없어요. 돌격대장이 이제 죽기 1번 직전입니다. 네. 돌격대장이 계속 때리고 잡았어요. 그나마 와, 1000점까지 따라갔어요. 네. 1000점 차이로 네. 따라갔습니다. 지금. 많이 따라갔는데요. 1분 자, 남았는데요. 이러면 점수예요. 네. 향로는 지켰습니다. 그러면 점수로 여기서 키를 올리면 네. 마지막 역전이 안 나오리나 한 번은 없는 거죠. 따라갑니다. 네. 레드팀 점수가 상당히 와, 올라오고 있어요. 와, 지금 만팔천 오백점, 역전. 점수는 자, 역전을. 몰라요, 이거 몰라요. 경기 모릅니다. 역전. 예. 다시 블루가 역전. 자, 19,300, 19,600. 자, 다시 역전. 레드가 역전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직 몰라요. 누가 2만점 돌파. 자, 2만점 돌파. 자, 25초.
야, 자, 이거 모르겠는데요. 진짜 몰라요. 몰라. 왜냐면 부활점이 레드가 가깝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좋은 전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레드가 점수는 앞섰는데요. 네, 오히려 레드가. 자, 여러분 같이 카운트 한번 해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레드 팀! 끝났습니다! 와, 이걸 이기네요. 야. 야, 이걸 이깁니다, 이거. 야. 야,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해치를 세 번 내줬고, 네. 돌격 대장이 먼저 잡혔는데도, 네. 향로를 지켰기 때문에, 네. 가능한 와. 일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자, 레드 팀이 역전을 했고, 이렇게 되면 MVP를, 네. 레드 팀에서 뽑아야 되는